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블로그도 제가 하는 분야가 분야로 또 좀 더 확실하게 정해지면 블로그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요즘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 블로그는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프리랜서들은 특히 더 알려줘야 되니까 나를 이런 걸 통해서 강사 섭외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사실 유튜브를 제일 추천하긴 해요. 왜 유튜브 추천하세요? 일단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든 뭐 학교든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강사를 섭외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은 강사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검색으로 유튜브로 다 검색을 하고 와요. 네이버는 너무 기본이고 유튜브로도 이제 검색을 해요, 강사들을.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나 글로는 전달이 안 되는 더 심층적이고 이 사람의 강의 스타일, 분위기,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사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부터 앞으로는 그냥 문서, 어떤 서류 이런 프로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컨텐츠로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만드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무조건 하세요라고 해도 실제로는 많이 실천 못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얼굴 드러내는 게 좀 걱정되고 또는 내가 뭘 할지도 모르겠고 또는 할 것들이 있지만 이걸 내가 영상으로 다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되고 누가 내 뺏겨가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생각들도 다 있고 또 관종이 아닌데 내가 뭘 해요? 막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결국은 많이 알려지고 노출돼야 되는 직업인 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과 비교하기엔 좀 뭐 다르긴 하지만 연예인도 사실 많이 노출돼야지 인지도가 높아지고 하거든요. 광고도 많이 찍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 소통을도 해야 되고 강사도 똑같아요. 많이 알려줘야 돼요. 많이 노출돼야 돼요. 근데 블로그, 인스타를 이제는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차별점을 일단 유튜브라는 그 영상 채널에서 나라는 강사를 내가 어떤 컨텐츠로 하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올려야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유튜브를 하라고 해서 내 브이로그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그 강의 컨텐츠를 다루셔야 됩니다. 나라는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덕을 봤어요. 근데 강사님 노하우를 사실은 유튜브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네네. 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도 하나가 나의 노하우를 이렇게 다 알려도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강사님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 고민보다는 이게 누가 볼까?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더 컸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기법들을 알려주는 게 물론 이거 보고 배우라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건 없지 않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를 내가 유튜브에 나의 이런 스킬들을 올려버리는 순간 이게 딱 내 것이라고 각인이 되더라고. 아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스브레이킹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사 아이스브레이킹을 올리는 게 막 제가 이제 수집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강사들도 물론 배우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다 활용하고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우리 강사들한테 이런 아이스브레이킹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저를. 오히려 진짜 브랜딩이 돼버렸네요. 완전히 됐죠. 완전히. 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라인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만 전문으로 하는 8시간 과정도 열었어요. 온라인 그 언택트 수업 과정이라고. 네네네. 그거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만 온라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했다 그래서 그게 다 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휘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휘발이 아니라 진짜 쌓여요. 쌓여. 그리고 또 좋은 건 제가 그 분야에서 이제 영상을 계속 찍잖아요. 그러면 더 제가 공부하게 돼요. 모를리지? 뭘 더 할까? 나 어쨌든 내 이름 걸고 내 얼굴 걸고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허투루 막 이상한 거 올리지 않고 진짜 알짜배기 그런 것들도 올리고 물론 알짜배기 아닌 것들도 많이 올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올리면서 더 공부하게 돼요. 나는 또 이제 강의를 할때 뭐가 더 좋을까? 더 좋을까? 더 도움 될게 뭘까? 더 좋은 자료가 뭘까? 사실 그러면서 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과정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온택트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8시간에 강의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가 보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올리는 컨텐츠들 보면 다 제가 전문적으로 강의한 저의 주력 컨텐츠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주력 컨텐츠가 된 것도 있고 반대로 제 주력 컨텐츠를 영상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강사님이 지금 주력 컨텐츠가 있다. 예를 들어 강사님 진로 쪽으로 내가 지금 주력을 잡았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꾸준히 그거에 관련된 걸 조금씩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계속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야라는 거를 영상으로 계속 올리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아직 주력이 없어. 뭔가 하고는 싶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초반에는 시도를 해보세요, 영상으로. 이것도 한번 좀 다뤄보고, 그것도 좀 다뤄보고, 일 잘하는 법,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일 잘하는 법도 너무 수두룩백백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씩 해보시고, 다뤄보고, 책도 읽고, 그걸 다뤄보고, 이런 방법도 한번 소개해보고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겁거나, 좀더 좋거나, 내가 좀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이건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하고 나서 올리는 것보다 미리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올려가지고 나중에 정해졌을 때더잘 올릴 수 있게 되는 연습의 그쵸. 과정이기도 되겠네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강사들은 하셨으면 좋겠다.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약간 막연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용기도 좀 생기고.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막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잊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생각해볼게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다음 달에 들을 때는 구체화시켜서 갈수 있을 것 너무 좋아요.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럴수록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어. 방향이 정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갈 방향이 그럼요. 정해지니까 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뻗쳐나간다는 게 지금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오. 이거를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할까라 이런 뭐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고 좀더 제가 구체화시켜서 다음 달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